생김새로 보아 첫째가 확실하다. 지금 언제 거를 나왔고 지금 헤매는 것 같아요. 아, 저 어떡하지? 어떻게 구충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얼음처럼 얼어서 한 발자국도 꼼쩍하지 않는 첫째. 그 이유는 바로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고 있었던 것. 누가 공격해요?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다며 사납게 위협하는데. 나가! 여기 우리 구역이라고! 어, 우리가 황조롱이한테.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자리를 피해보지만 첫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끈질기게 공격하는 직박구리. 이제 더는 물러날 곳은 없다. 뭔가 결심이라도 한 듯. 어떻게 해요? 날지도 못하고 지금. 오, 날았다. 어머. 어이구. 날았다. 와, 거의 본능이. 너 날 수 있었구나. 이렇게 날 수 있으면서 괜한 걱정을 했나 싶은 그때. 아니, 이건 또 무슨 상황? 아이고, 아이고. 황조롱이 체면 말이 아니네. 왜 여기 숨었어요. 누워? 아니, 왜 여기 누워 있어요, 얘는? 그것처럼 간신히 날갯짓을 하며 빠져나오는데 세상 밖은 매 순간이 고비. 와, 이걸 또 촬영을 했네요. 너무 신기해요. 게다가 산 넘어 산이다. 곳곳에 천적들까지. 모두의 애간장을 태우는 녀석의 상황. 이제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순 없다. 중지 있을 때가 제일 좋죠. 오, 저 큰일 났네. 저기서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녀석을 구조하는데 성공. 괜찮은 건가요? 영합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자꾸 물어 뜯어요. 다행히 건강은 이상무. 예쁘대요. 그런데 둥지에서는 왜 떨어진 건가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이제 아직 미숙하긴 미숙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뭐 추락해갖고 떨어진 게 아니고 그거는 훈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둥지에 넣어갖고 놔두면은 다시 한번 또 비행할 확률이 높아요. 첫 비행 때 추락하는 것은 훈련 과정에서 종종 있는 일이라고. 저러다가 이제 잘 나르겠죠. 이번엔 제대로 비행을 할 수 있을까? 안 구해줬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랐어요. 다시 둥지에 내려놓자. 야, 놓자마자 날아갔어. 차게 날갯짓을 하고는 또 있겠네요. 정식으로 생애 첫 비행을 시작하는 첫째. 잘 지내겠죠? 이제 저렇게 날면은 성취하고 같이 활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독 생활을 할 거예요 아마. 한동안 아파트 주변에서 비행과 사냥을 연습하다가 산으로 들어가 생활한다는데.